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아이폰 13 시리즈가 발표되었죠.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지만 여튼 이번에 아이폰 13 구매하실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는데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아이폰 13 미니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사실 추천을 드리자면 나는 변화를 많이 느끼고 싶다 하면 아이폰 13 프로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아이폰 13 이렇게 두 개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미니는 추천드리기 어렵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작고 성능 좋은 걸 좋아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프로세서나 카메라 성능이 많이 올라갔죠. 현재 공개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긱벤치 5를 살펴보면 싱글 1734점, 멀티 4818점으로 뭐 이제 입이 아프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A15 바이오닉이 탑재되었고 CPU 쪽은 전작과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0%에서 20% 사이 정도 증가가 이루어졌어요. 또 긱벤치 5 메탈 스코어를 통해 본 수치를 보면 14,258점으로 대략 14,000점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아이폰 12가 9,000점 초반이었으니까 50% 이상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번에 애플이 이벤트에서 타사 제품들은 애플의 2년 지난 것도 못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성능 차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Frankly, the competition is still playing catch up to our chips. Not just from last year, but even from 2 years ago. And today, we're extending our lead with A15 Bionic. 그래서 이번 아이폰 13의 경우 성능 걱정은 원래도 안 했지만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뭘 잡아도 좋을 거다. 다만 일반 라인과 프로 라인의 급을 나눴는데 GPU 코어가 일반은 4개, 프로는 5개로 차이가 있어요. 평소에는 사실 이걸 느끼기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주 고사양의 작업을 할 때, 프로 라인에만 있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차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워낙 좋아서 느껴질까 싶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능은 굉장히 좋아졌고 골라 잡아도 대부분 무난하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일반 라인부터 많은 스펙 상승이 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탑재되었던 센서 시프트 OIS가 미니부터 전 라인에 적용이 되었고요. 미니와 일반 아이폰 13에도 광각의 1.7 마이크로미터 픽셀 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라인의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특히 뭐 동영상 부분에서는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졌다. 그리고 새롭게 초점 전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시네마틱 모드도 전 라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실시간으로 해주는 건 스마트폰 에서 아이폰 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아이폰에서도 1080p 30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일반 라인도 돌비 비전 4K HDR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요. 다만 두 개의 카메라로 망원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아이폰 13 미니의 경우는 전작보다 밝기도 올라가서 800니트 최대 밝기, 배터리도 전작 대비 9% 상승, 배터리 사용 시간도 1.5시간 증가했지만 써보신 분들은 느끼셨듯이 절대적인 용량이 작아서 좀 헤비하게 사용하면 배터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사라 하고 추천드리기는 어려워요. 크기도 5.4인치로 작아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지만 요즘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6.1인치인 아이폰 13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이폰 13은 전작보다 2시간 30분 더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또 이번에 저장 공간 시작이 128기가로 올라갔어요. 근데 가격은 전작과 동결이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더 싸진 거죠. 128기가 정도면 큰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부족하면 클라우드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괜찮은 용량입니다. 아이폰 13 미니가 95만원, 아이폰 13이 109만원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다. 무게도 아이폰 13 미니는 전작에서 7g 증가한 140g, 아이폰 13은 전작에서 9g 증가한 173g으로 프로 라인에 비하면 정말 가벼워요. 가벼운 편이라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반 라인이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프로 라인은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싶은 무게거든요.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레드로 5가지. 저는 무난하게 스타라이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타라이트는. 이제 프로 라인을 보도록 하죠. 저는 이번에 딱 하나만 고르자면 아이폰 13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작과 달리 이번에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성능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배터리 깡패가 되었다는 점, 아이폰 13 프로가 기존보다 1시간 30분 더 사용,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2시간 30분 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작인 12 프로 맥스 자체도 굉장히 오래가는 폰이었는데 이번에 13 프로 맥스는 전작 대비 약 18%나 증가했다고 하죠. 그럼 4352mAh의 배터리를 가졌다는 건데 아마 최신 스마트폰 중 가장 오래가는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걱정이 되는 게 뭐다? 바로 무게다. 무게가 프로 맥스의 경우
538g입니다. 전작도 무거웠는데 12g이나 더 무거워졌어요. 무겁다는 갤럭시 Z폴드3가 271g인데 바형 스마트폰이 프로맥스도 좀 많이 무거울 것 같고요. 아이폰 13 프로도 가벼운 편은 아닙니다. 203g으로 전작보다 16g이나 무거워졌어요. 6.1인치의 이 무게면 무거운 편이죠. 그래도 프로맥스와 비교한다면 이게 훨씬 선력이긴 해요. 프로라인은 수동 최대 밝기가 무려 1000니트입니다. 굉장히 밝죠. HDR은 1200니트로 동일하지만 엄청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15 바이오닉 GPU 코어가 하나 더 많은 5개라 일반 라인과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 램도 프로라인만 6GB로 2GB 차이가 있죠. 그래서 더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다. 또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120Hz 프로모션. 아이패드 프로에는 진작에 들어갔고 다른 스마트폰은 다 넣었는데 이제야 넣었냐 하고 싶은데 애플에서는 이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배터리 걱정 같은 건 제쳐두고 120Hz를 아이폰에 넣었다면 넣었다. 필요한 순간에 빠른 프레임 레이트를 제공하고 아닐 땐 배터리를 절약하게 하려고 했다. 결론은 완벽하게 제공하고 싶었다 이거겠죠. 10Hz부터 120Hz까지 변하는 가변 주세율인데 콘텐츠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해요. 뭐 영상을 보는데 24Hz면 24, 30이면 30, 60이면 60, 120이면 120. 그리고 여기에 손가락 속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조절한다고 합니다. 현재 다른 폰에서는 이렇게까지 잘 맞춰서 변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폰 13보다 아이폰 13 프로가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120Hz 프로모션이 프로를 구매하게 만드는 스펙 중 하나라고 보고, 그리고 카메라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먼저 3배 광학줌을 지원하는 1200만화소 망원이 탑재되었습니다. 게다가 초광각은 저조도 촬영이 92%나 개선되었다고 하고 접사 촬영도 가능해졌습니다. 광각은 아이폰 역대 최대 센서 1.9 마이크로미터 픽셀이 적용되어 저조도 촬영 2.2배까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센서 시프트 OIS는 당연히 적용되었고요. 일반 라인도 좋아졌지만 프로 라인의 경우 많이 좋아져서 사진 동영상 찍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로 라인은 또 프로만의 기능인 프로레스도 지원을 하고 색상은 4가지로 그래파이트, 골드, 실버, 시에라 블루. 여기서 지금 시에라 블루가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죠. 라이브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국내에 시에라 블루로 대부분 개봉기로 올라오지 않을까. 아, 노치가 작아지긴 했는데 이건 뭐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작아지긴 했는데 감흥도 별로 없고 LG폰 같기도 하고. 가격은 아이폰 13 프로가 135만원으로 동결, 프로맥스가 149만원으로 동결입니다. 이번 아이폰 13 시리즈를 구매하신다면 가장 변화를 잘 느낄 수 있고 종합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이폰 13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합리적인 가격, 가벼운 무게, 일반적인 사용을 원하신다면 아이폰 13 일반 모델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폰 12 시리즈가 있는 분들에게 넘어가라고 막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은 또 사실이고, 그 이전 모델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넘어갈 만하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